30만원 돌리면 돼? 해봤잖아. 그렇지. 참여권 구매해가지고 야무지게 돌려. 뭐 사면 돼? 근데 특별한 3개 이거 일단 하나씩 다 사. 특별한 3에 남음 저거 싹 다. 아 이거 위에 거 3개씩? 3개씩. 아니 그렇게는 못 사. 일단 첫 번째 거 3번 사고 그다음에 한 번 돌리고 두 번째 거 3번 사고 그다음에 두 번 돌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돌리고 세 번째 거 사야 돼. 이해했어? 잠깐만 나 이해 못 했거든. 웬?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이해했어. 그다음 이걸 돌린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돌려봐. 어떻게 돌려? 줘봐. 아빠고 젤리 먹기. 선택하기. 아니 선택하기. 선택하기. 세 번째 거 눌러. 그렇지. 그다음에 아빠고 젤리 먹기. 너가 젤리 먹는 거야. 어디 줄 건데? 나 가운데. 나 트리플 앱스가 중앙에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데? A. 에이 안 좋은 거야? 보인다, 아 그럼 어디 보이는데? 너가 찝어줘봐. 아, 자 아니 저기 그 뭐야 위로 가봐. 잠깐만. 위로 가서 사야지. 그 오늘 아 또 사야 돼? 방 다 쓴 거야? 그렇지. 아니 두 개 남았어. 참여권 구매하기. 그거 세 개 사. 그렇지. 이게 삼촌 되는 게 존나 힘들구나. 그렇지. 세 번 샀어? 세 번 샀어. 그렇지. 자 세 번 사고 그다음 밑으로 가봐. 자 엄마 곰 젤리 먹기. 자 일단 선택하기 먼저 해야지. 세 번째 그렇지. 거. 그렇지. 너무 좋다. 역시 종기. 자 그다음 엄마 곰 젤리 어디다 먹여? 자 정확하게 말해줄게. 4-4. 4-4면 여기겠지? 거기야. A인데? 자 그리고 애기곰 가봐. 그거. 다시 애기곰. 아니 그건 아빠 곰이잖아. 잠깐만. 위로 가, 아 애기를. 야 왜 애기곰이 더 비싸? 아 아니구나. 애기곰이 왜 비싼지 보여줄게. 알았어. 애기곰이 왜 좋은지 보여줄게. 애기곰이 비싼 거 맞아. 아 그래? 애기곰 비싼 거 맞아. 자 애기곰 여기 선택하기 세 번째 골라. 봐봐 애기곰 봐봐. 애기곰 봐봐 확률 봐봐 미쳤으니까. 야 미쳤는데? 여기 그래. 몇 다시 몇이야? 1-1이잖아. 집 안 나올 것 같은데. S. 아니야 더블 S부터 좋은 거야. 자 그리고 다음 젤리 먹기 참여 그렇게 누르면 돼. 자 다시 해봐. 어디 먹여? 그치 이 아무거나 먹어봐. 네가 먹고 싶은데. 이러고 거기 트리플 S 안 보인다 그럴 거 아니야. 아니. B. 아유 자 이렇게 아니, 되면 씨. 어떻게 하냐. 저기 곰바닥 젤리로 받기 적어 주면 돼. 무조건 젤리로 받으면 돼. 오케이. 자 다음 젤리 먹기 참여. 그렇지. 근데 가운데 어떤데? 가운데 너무 안 좋다. 그럼 어딘데? 니 알아서 해. 니 알아서 해. 나 가운데 할래. 해. B. 아 진짜 가운데 안 좋다고 말을 했는데. 자 다음 젤리 먹기. 자 그다음 여기 몇인데? 이거 정확하게 말해줄게. 2-4가 존나 잘 떠. 오케이 2-4.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진짜로. 까비. 자 다음 해봐. 빨리. 다음 젤리 먹기. 자 그다음 어디? 어차피 그거야. 이거는 내가 하라 그러겠지. 계속 개만인 씨. 그러니까 아무데나 해. 자 젤리 받기. 그 다음 젤리 먹어. 그렇지. 이거 어딘데? 아무데나 해. 아무데나. 오케이 여기로 갈게. 그래. A. 아 진짜. 자 그리고 다음 젤리 먹기. 다음 거 내가 알려줄게. 자 이거 3-4야 무조건이야. 야! 김봉주 뭐야 씨발! 야 떴어 김봉주! 알아 그만해. 야 뭐야! 알아 그만해. 미쳤다! 자 확인 눌러봐. 다음 젤리 말고 확인 눌러? 확인 누르고 위로 가. 디귿. 자 위로 가. 자 참여권 구매하기. 응? 자 그리고 저거 곰세마리 먹기 참여 묶을거면 곱하기 2. 상시할인? 그 사삐 다 사삐. 이거 전부 다 사? 풀매수해 지금? 다 사삐. 알았어. 알았다삐. 이거 다 싹 다 산다? 싹 다 사 타요야 싹 다 사 진짜. 야 근데 이거 뽑기만 시간 꽤 걸리겠는데? 안 걸려. 빠르게 하면 그냥 30분 컷이야. 빨리 오케이. 해. 빨리 해. 빠르게 할게. 자 참고로 말하면 그 박사장은 이거 해가지고 80배인가 70배가 나왔어. 5천억 카드가 나왔어. 요즘에 5천억 카드 잘 떠. 미쳤다. 예. 신사님 왜요? 찰로바 씨 사원 걸었어요. 왜요? 찰로바 주인분이세요? 찰로바 주인님이세요? 찰로바가 뭐야? 그 첼시 그 센터백. 찰로바 씨.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신사님. 아 정말 압구정 신사. 아 감사하죠. 제가 일바로 먼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저런 귀인 분이. 아 진짜 우리 사회는 정말 아직도 살기 힘들죠. 아니 살기 좋죠. 아니 살기 좋죠. 살기 너무 좋죠. 살기 너무 좋죠. 아 키표 드릴게요. 키표 드릴게요. 아 진짜로 잠시만요. 그 비켜주시면 그 확인해봐 매니저. 은서아 민성아 비켜준 거 확인하면 키표 한 장 드려. 야 봉조 이거 근데 진짜 합숙 훈련 하는 거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 그거 믿고 한다 진짜로. 말해 뭐해 타요야 진짜로. 좋다. 야 우리 그 다이어트 킹 그거 언제? 그거 다음 주 평일 날 거야. 그거 너 그 마지막 만찬 먹으러 와야 돼. 좋다. 마지막 만찬하고 피파까지 미쳤다. 어 한번 확인해봐. 어 그다음 이거 리셋한다 이거. 어 그렇지 역시. 야 역시 송편 해봐서 잘 안 해. 어 가보자. 그다음 이게 젤리를 하나씩 먹일 수 있구나. 그렇지. 자 이렇게 어, 세 번. 왜 그거 왜 바꿔? 그냥 계속. 아 똑같이. 아 계속 놔두고 계속 먹인다. 찰로바 파실 분들 좀 팔아주세요. 제가 1빠거든요. 오 나이스 S. 그렇지 아빠금 S 나쁘지 않아. 다음 젤리 바로 참여. 엄마 참여하고 엄마 가운데 조지고. 아 엄마 가운데 너무 안 좋다. 아씨. 거기 잘 안 떠. 아 알았어? 타요 진짜 내가 빅데이터로 말해주는 거야. 아 그럼 여기 어딘데? 아기곰. 여기는 1-1 진짜 잘 떠 타요야. 오케이 1-1. 어 내가 몇 번 말해 까비. 아씨. 아니 왜 까비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어쩔 수가 없어. 응? 어쩔 수가 없어. 어. 야 이거는 내가 하고 아기곰만 너가 하는 거네 그러면? 그치. 어, 아버지가 되게 권위적이죠. 첼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죠. 당연하지, 자, 당연하지. 아버지 이거 제가 고를게요. 아 근데 아비 아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더블 아 트리플 S가 나와야 돼. 자 이거 어, 이거 미리 이거 유출픽 불러주세요. 4-3이야 4-3. 오케이 4-3 여기. 4-3 위에 있는 3-3. 아니 이거 4-3이잖아요. 아니 내가 4-3 위에 있는 3-3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니가 왜 미쳤잖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이러면 못하네 진짜.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 그럼 다시 유출픽 주세요. 아 오케이 자 간다. 3-1. 자 여기 맞죠 3-1. 여기 3-1 위에 3-1의 밑에 이런 거 아니죠? 3-1 오른쪽. 아 씨발 진짜. 아니 근데 타요야 나 내 전문은 근데 타요야 내 전문은 아빠 곰이고 너가 엄마 곰이라 아기 곰 해봐. 나 아빠 곰 진짜. 오케이 내가 엄마 곰 아, 갈게. 어, 오케이 엄마 곰 여기다. 네가, 어, Y 네가 아기 곰도 해. 야 썼다 이거다. 나이스 야 아기 곰까지 하고 리셋시켜. 오케이 인정. 어 이거 여기 뭔가 대칭 느낌 난다. 아, 씨, 아니 여기야 아닌데, 아, 아니야 왜 그러니 너. 더블에서 좋잖아. 그래 더블에서 좋잖아. 알았어. 자 리셋해. 리셋하라고? 리셋해야지. XXX. 아 이게 전체다 그거구나. 어. 오케이. 자 왜 리셋해라고 하는 애들한테 나한테 말해. 왜 리셋해? 저거 애기곱 더블 트리플 S 뽑아야지. 왜 리셋해라고 하는 애들한테 말해. 나 이거 2,000만 원 빠친코 했거든. 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오케이 아니래요. 맞겠지. 제 8,000만 원 질렀는데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말했잖아. 자, 곰 저거 뽑으라고 하지 개소리 하지 말라고. 자, 아빠 곰 불러줘. 아빠 곰 저기 그 맨 오른쪽 밑에 두 번째야. 자, 여기 맞지? 그렇지. 왼쪽. 아, 왼쪽 여기? 아니. 맨 오른쪽 밑에 그러니까 왼쪽. 그냥 네가 찍은 데서. 왼쪽. 어, 거기 왼쪽. 어. 거기 왼쪽. 왼쪽 한칸 왼쪽. 어, 거기 그거. 오케이. 어. 아, 씨.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맞춰? 아니 너 잘하는데 왜? 아니 어쩔 수 없다고 이거는. 자 여기 내가 할게. 이게 가운데가 아, 잘 나와. 내가 보니까. 가운데가 진짜 이거는. 근데 타요야 나는 이거는 진짜로 이건 너한테 힌트 주는 건데 1-1 진짜 잘 뜬다. 오케이 1-1 한 번 더 갈게. 또 믿고. 1-1 진짜 잘 뜬다. S. 그렇게 잘 나오진 않네. 아 여기가. 그렇지. 어 이거 C 위에다. C 위에다. 아, 오케이 보인다. C 위에. 아, 나, 오케이. 어 나 보인다. 이거 더블 S야 이거. 까비. 네가 해봐. 나 다시 여기. 아 그거 아니라니까. 어 S 떴잖아. 아, 진짜. S면 괜찮잖아. 아니, S 별로 안. C보다 낫잖아. 그 여기 어딘데? 아 네가 해봐.
또 이러고 아 거기 아닌데 이러겠지? 아 나 거기 오른쪽이었는데 아 거기 아 진짜 나 거기 진짜 오른쪽이었는데 와 진짜 아... 자 여기 어 거기 맞아 아 나 일단 100개 근데... 받아가지고 나 2-2 갈게 그래 아 100개 감사합니다 그거는 어. 그 100개는 아마 아마 애기곰 2-2를 말씀하신 거야 아 그럼 애기곰 2-2 갈게요 여기는 근데 이제 네가 양아치처럼 아무거나 해 거기도 2-2 찍어드려 어 오케이 여기도 2-2 아 전부 다 2-2 찍어드려야겠다 오케이 에스 일단 내 방은 어 그래 해봐 응? 어 좋은 거 같은데 느낌 좋은 거 같은데 에스 아~ 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도 아 나빠 아 그래? 근데 300에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 아닌데 빨리 일단 빨리 골라봐 가운데 비교하는 거 아닌데 박사장은 300에 16개 뽑았어 그걸 비교라고 해 우리 사회적 약속으로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정보 전달을 하는 거야 정보 전달 오케이 이 다음 너 믿을게 아기고 그 여러분들 그 리셋해야 된다 리셋 안 해야 된다 죄송한데 그 무과금 통계청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예, 통계 내린 거라서 제 말이 맞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세요. 여기 불러주세요 어 여기 저기 3-2네요 3-2 예. 여기 맞죠 3-2 예 맞습니다 예. 아 좋아요 아니 트리플 S 떠야 되냐면서요 아 더블 S도 좋아 이거는 진짜 리얼 팩트야 알았어요 아 C만 아, 나오네 진짜 아 그 엄마 곰이랑 아빠 곰은 빠르게 해야 돼 저기는 그냥 확실히. 보너스 개념으로 해야 돼 어떤 아 오케이 알지? 그러다가 트리플 S 나오면 진짜 그냥 박수 치면 되는 거고 애기 곰을 빠르게 아. 빨리 도망가야 돼 진짜로 일단 저 4-1 오퍼 들어와가지고 4-1 갈게요 너무 좋아 너무 돈은 벌어야 돼서 근데 거기 밑에 아. 4쪽은 무창존이라 해가지고 이제 맨 밑에는 좀 잘 안 떠 제발 아, 자 여기 엄마곰 픽 한 번만 주세요 김봉준씨 아 알겠습니다 네? 맨 오른쪽에 옆에 맨 오른쪽에 옆에 네. 대각선 어? 대각 맨 위에 맨 위에 그거 이거요? 어, 그거 오케이 네. 아 나 이런 거 아 까비 저 3-4 오퍼 들어와서 이 다음 거 3-4 갈게요 3-4 좋습니다 3-4 좋아요 3-4 어. 아 거기 근데 나쁘지 않은데 3-4 좋은 거 같아요 확실해요? 아 예. 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쁘다 아 씨 더블 아드맨 그렇지! 자 리셋해요! 당연히 리셋해야지 당연히 리셋 오케이 아 조용 아유 감사합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야 조용님은 아 이거 생각보다 금방 뽑겠네 이거 자 이거 가운데 칸 조질게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아빠 엄마는 빠르게 가야 돼 아빠 엄마는 근데 너 너무 무지선 가운데 충이야 알았어 사이드부터 조질게요 한 이쯤 그래 맞아 나 그런데 하면서 트리플 S가 갑자기 뜬금없이 잘 뜬다 아... 진짜로 아 이건 진짜야 타요야 정말이야 이 몇 개씩 빠지는 거지 발바닥 받으면 자 일단 갈게요 하나 한 번 더 여기 어때요 김봉주 씨 어, 너무 좋아 타요야 너무 좋아 나 이거 나 느낌 왔어 어 까비 아 근데 사이드가 진짜 잘 떠 나 사이드에서 트리플 S 진짜 오케이 여기 사이드 나... 갈게요 그러면 아니 그런 사이즈 말고 아 사이드 옆에 이런 느낌 아 그럼 여기 그래 그런 느낌 아니 타이어야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뭐야 통계청을 내가 말을 하는 건데 나 어저께 400만원 해가지고 23개 띄우면서 신기록 세웠거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22개 띄웠다 얼마 썼는데요 400만원 23개 미쳤네 일단 저기 박사장보다 훨씬 잘 뜬 거지 저 여기 돈 받아서 열로 가볼게요 3-7 너무 좋아 너 설마 4번존 했어 4번존 응? 4번전은 무창존이라 해가지고 잘 안 떠. 오케이 4번전은 절대 안 조질게 이제. 4번전은 더블 S 그렇지. 자 이제 트리플 S 뽑으면 되는 거죠. 아니 아빠 보면서 더블 S면 진짜 잘 뜬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아 그러니까요. 진짜 말도 안 돼. 아 계속 정말. 비만 나오네. 타요야 난 너가 봤을 때 오늘 5천억 이상 뜰 것 같다. 난 모르겠다. 5천억? 5천억이면 적게 뜨는 거 아니야? 참나 씨. 카드 한 장이 5천억 아 한 장에 아 난 또 그 다 합쳐가지고 5천억이라는 줄 카드 한 장이 5천억 될 것 같다 나는 아 진짜 그랬어 찰로바 될 것 같다 찰로바 찰로바 나한테 팔면 되겠다 좋다 아이구야 근데 이거 아니 여기 더블 S 이미 들어. 뽑아서 이득이잖아 여기 한번 불러줄래 봉준아 이거 네가 알아서 해 가운데 에이 아 이제 가운데 안 해야겠다 이거
그러니까 가운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가운데 안 좋다고 몇 번을 말하는데 그걸 고집이라 그래. 그 4번 좀 안 조질게. 윗라인 조진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4번 안 여기 좋다 대칭 좋다 진짜로.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4번 진짜 안 좋다니까. 맞다 리셋 네. 갈게요. 어 야 너 벌써 4개 뽑았네. 미쳤다. 나쁘지 않아 파유야. 파유야 정말 나쁘지 않아. 일단 자 여기 이런 데가 잘 뜨는 것 같아. 아 근데 어차피 압박음 잘 안 나와요. 아니 미안한데 나 아빠 곰에서 좀 잘 먹어. 아 진짜로. 그래요? 근데 애기 곰에서 빨리 먹고 도망가는 리셋시키는 게 진짜 좋아. 어. 그 여기 픽 한번 주세요. 아니 무창 라인 빼고 다 뽑아봐. 무창 라인만 안 하면 돼. 여기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아. 무창 라인만 하지 마봐 진짜로. 그 혹시 아빠 곰도 무창 라인 있나요? 아 아빠가 무창 라인 가운데 쪽 진짜 절대 안 떠. 오케이 가운데 쪽 떠. 절대 안 뜬다. 진짜 나 통계청에서 나 말한 거야 나 진짜로. 그리고 1-4 은근 잘 나와. 그리고 2-4 1-4 갈게요. 애기곰 애기곰 네? 말하는 거야 나는 애기곰 애기곰. 네? 애기곰 1-4 갈게요 그럼 이번에. 아니 이거 애기곰 2-4 가봐 나 믿고 진짜 나 믿고 나 믿고 나 믿고. 오케이. 진짜. 남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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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2-4 맞죠 김봉준씨? 맞아 진짜야. 남있고 봐봐 S 난 S 뽑고 싶었어 난. 아이씨 아 저는 트리플 S라 더블 S 뽑고 싶다고요. 아 그럼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타요야. 난 S 뽑는 줄 알았잖아. 그럼 그렇게 말을 해. 알았어요 저 다음 그 1-1 아 4-1 거 들어와서 4-1 갈게요. 4-1 무창존인데 아, 내 횟수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4-1 갈게요. 아, 믿고 안 떠. 내가 말했어. 난 S 떠는데요? 아니, 또 트리플 S 말하는 거잖아. 알았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그럼 이 다음 거 당신 믿고 갈게요. 어, 나 믿어줘봐 진짜로. 일단 여긴 제가 갈게요. 어. 아, 가비. 이거 이거 느낌 왔어. 애기고. 네. 이거 1-1 느낌 존나 오네. 저 새끼 저 오케이 1-1 갈게요. 1-1 숨어있네 까비. 또 이번에도 까비. 제가 말했다고 하려고 그러죠. 아니 까비라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가운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로 갈게요. 아 가운데를 너무한다. 아 그리고 좀 약간 퍼트려 아빠 곰은. 어 알았어요. 아빠 곰은 좀 퍼트려야 돼. 이리로 갈게요. 엄마 곰도 좀 퍼트려. 더블 S! 그래 잘했어. 잘했는데 자 1-3 들어와서 갈게요. 1-3 어 퍼뜨려서 열로 갈게요. 그래 거기 그런데 아, 느낌 진짜 좋아. 아 그러니까 느낌 좋다고 느낌만 네? 나온다고 하지 않았잖아. 어. 꽝 일가족 31 3-5 걔 전부 다 3-1 갑니다. 일가족 3-1 200개 일가족 3-1 좋다. 일가족 3-1 가. 아 근데 이거 너 완판각 보인다? 어! 그 더블 S!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 좋은 건데 너 완판각 보인다? 완판각이 뭐예요? 완판한다고 말 그대로. 완판하면 하나는 무조건 뽑히잖아 애기곰에서. 아! 그 대신 도, 그 뭐야 횟수는 아 그럼 여기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1-3 아휴 너한테만 알려준다 가비. 이번에도 제가 말했네요. 자 트리플 S 뽑고 싶어요. 2-1이야 2-1 어 까비. 아 씨 미안해 내가 이게 다 맞출 순 없잖아. 너 완판하겠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와 너 완판하겠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저 일단 이 다음에 4-2 들어와서 그거 4-2 갈게요. 아 4-2가 4-2 아 미치 아 너 완판하겠다. 아 거기 무창존이라고 몇 번 말해 타이야. 미안합니다. 아 돈을 받은 걸 어떡해요. 그리고 네 방에서 좋아 네 방에서 김봉준 똥손이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내 방에서 블랙당한 새끼들이야. 왠 줄 알아? 아 그럼 여기 내가 이게 똥손이다? 나 존나 잘 떠 진짜로. 잠깐만 3-3 들어와서 아기곰 3-3이었나 보다. 갈게요. 갑니다 3-3 그 안 떴어. 아 씨 미치. 아 너 완판이다. 이 완판하면 개손해져. 개손해지 쌉손해 그냥 말도 안 되는 손해. 근데 완판하면서 오오 아빠 곰이랑 엄마 곰에서 트리플 S 뜨면
이득 아 그 뭐야 손해 아니야 이득이야. 근데 넌 이따위로 한다 그러면 손해야. 거기 3단시 이도 들어와서 갈게요. 아 제발 조금 느낌 있다 트리플 S. 아 그래 나쁘지 않다. 나빠 트리플 S가 나와야 돼. 트리플 S가 나와야 돼. 엄마 거면서 여기서 트리플 S 하나 먹어줘야 돼. 지니어스 성대무사. 난 저기 보이는데 나만 보이는 건가? 아, 어딘지 말해줘요. 혼자만 아, 보지 말고. 알지. 다음 말해줄게. 다음 말해줄게. 아, 저 여기 2-3 들어와가지고 2-3 갈게요. 아, 2-3 해. 2-3. 제발. 아, 거긴 진짜 아닌데. 떴잖아, 떴잖아, 떴잖아. 진짜 떴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리셋시켜. 몇 개 떴어. 아, 근데 너 이번에 조금 너무 딥했어. 어? 알았어요. 이번 거 너무 딥했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네, 아, 너무 많이 팠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팠어, 진짜로. 너무 딥했어. 와 이거 근데 아빠곰 젤리곰 이거 이게 알려줄게.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 어. 그 가정의 달 행사로 나온 거죠? 야 네, 이거 가정이 개박살 나겠는데요 이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저거 초등학생이 저 이거 뽑고 난 이후로 아빠가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했다고 폭파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진짜로. 아 이거 아빠 아니, 너무 슬퍼요. 아빠가 너무 슬퍼 진짜. 확률이 너무 안 좋아. 34 3-4 들어와서 3-4 갈게요. 제발 원트 아 까비. 야 근데 재밌다 이거. 식사 데이트 뽑는다는 간절함으로 근데 카드 깔 때가 더 지려요. 왠줄 아세요? 얼마짜리가 나오죠? 이번에 되게 비싼 거 나온다던데? 이번 빠친코 존나 혜자거든요. 말도 안 되는 혜자거든요 진짜로. 대칭으로 갈게요. 이 다음 김봉주씨 픽 한번 주세요. 봉준아 정확히 알려줄게. 5턴을 진행했고 엄마검에서 트리플 S가 나왔다는 가정을 할 때 트리플 S 당첨 확률은 11분의 1, 약 9%이고 이때 그냥 리셋을 할 경우 트리플 S 당첨 확률은 25분의 1, 약 그러니까 너가 지금 수학을 했다 이 말 아니야? 야, 이 미친 호날두 그 이거 불러줘요. 야, 픽. 2-1요. 2-1. 네. 아, 내 아빠 곰에서 트리플 S가 나오긴 해요, 이거? 저 여기서 많이 먹었어요, 진짜로. 어, 그래요? 아, 근데 8천만 원 했으면 많이 먹긴 했겠다. 한 번 정도 먹었겠지. 아이, 빠친코만 8천 안 했어요. 저도 빠친코 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빠친코 나온 지 이틀이긴 해요, 근데. 그럼 빅데이터로 여기 한번 말해줘. 트리플 S요. 1-1요. 1-1요. 네? 아, 내가 잘못 들었다. 트리플 S라고 말했구나. 아, 잘못 쏘리. 제가 지금 피파 8일 차거든요. 룰렛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잠 1-2-4 3-4요? 오케이 이거 다음 라운드 때 갈게요 선생님. 1-4 2-4 3-2 이거 빠르게 가야겠다. 자 김봉주씨 이거 한번 픽 불러주세요. 아 예예예 예. 이거 너무 깊어지는데 3-3요 빨리 가야겠다 이거는. 3-3 3-3 예 3-3 아이씨 까비요. 개똥. 예, 정말 까비요. 예. 다음은 1-2 그 다음 2-4 2-4 예. 아 근데 이거 픽업만 이렇게 받아도 이거 메꾸게 있는데요? 이거 별풍선으로? 2-4는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옆에 거 해주는 거예요. 국룰이에요 제가. 아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3-2죠? 네. 아 이거 아니고? 이거죠? 잠깐만요. 제 방에 무당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다음번 네. 아기곰 4-1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보인대요. 발표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니, 예, 진짜로 채팅을 치셨어요. 무당 선생님께서. 진짜로요. 4-1에 뭐가 보인대요. 자, 이 다음 4-1이요? 예. 이거 아기곰 4-1에서 뭐가 보인대요, 계속. 청국님 어떻게요? 회사 데려고. 일단 4-1부터 하세요. 오케이, 4-1. 예, 네, 무창준 아니에요? 뭐가 보였던 거예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라. 그냥 보인다고 말해준 거예요. 예. 네. 아, 무창준인데 뭐가 보인다는 거지? 저 새끼 블랙 해야겠네. 쓰레기 같은 새끼. 아, 저 뭐가 보였다는 거야? 아, 근데 네, 타요 씨 지금 네. 완판되기 직전이에요. 빨리 뽑아야 돼요. 아, 저 아직 망한 거 아니죠? 선수도 안 뽑았으니까. 아, 그냥 31, 일단 지금 빠친코는 솔직히 말해서 망하고 있어요. 빨리 뽑아야 돼요. 와! 아, 나이스. 이거 근데 아기곰까지 할 만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아기곰 리셋 안 해야 됩니다. 여기 어때요? 왜냐면 빙고. 6개 이상 뽑았기 때문에. 좋아요. 이런 거 빙고. 좋죠. 빙고.
네. 아 까비. 이러면 확률이 1% 올라가서 네. 이제 원래 뽑을 확률이 9%였는데 10% 올라가기 때문에 애기곰 해야 돼요. 아 여기서 더블 S라도 먹어야겠는데? 그렇지. 그런 여기 어때요? 먹으면 좋지.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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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는 여기는 빨리 2-4예요. 2-4. 2-4? 예, 예. 2-4. 예. 아. 옆이었구나. 안녕하세요. 달도령입니다. 지금 아기곰 3-2에서 빛이 나. 아기곰 2-4. 오케이. 아기곰 2-4 들어. 아기곰 2-4 갈게. 천국기 님. 뭐 하라고 했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아기곰 2-4. 자, 여기. 마지막 더블 S. S라도. 아. 2-4 방금 했잖아 근데. 어 그렇네. 안녕하세요 절하대 저녁 기온합니다. 4-4 갑니다. 4-4래. 절하대 저녁 기온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게. 아 나쁘지 않아 그래도. 아빠 1월 1일 아기 1.2요. 아빠 이 아, 1-1. 아, 거기 너무 딥하다. 아 여기 돈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다음 1-1. 1-1. 와 여기서 더블 S 하나 나오면 진짜 어우 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그다음 1-3. 아. 오. 아 근데 이런 완판인데? 빨리 뽑아야겠다 저거. 그니까요. 뽑아야 돼. 어. 여기서? 아. 여기는 더블 S가 나와야 되는데 좀 뽑기 빡세고. 그니까 S라도. 여기 진짜 해야 되거든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SS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요? 예, 예, 진짜예요. 또 그 옆에 있는 하지 마세요. S가, 아니 원래 트리플 S가 SS 무더기에서 발견돼요. 이건 진짜입니다. 예. 안 나오는데. 오 그래도 S? 어. 정말로 정말로. 씨, 대칭 조질게요. 아 이거 5분의 1이라서 이거 빨리 어, 빨리 해야 된다니까. 아 저 이거 빨리 오케이. 빨리 알려주세요. 아니 나 아니 이거 아 저 1-픽 들어왔대요. 잠시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씨 그거 빨리 없애고 빨리 리셋 시켜야 된다니까. 아니면 여기서 빨리 트리플 S라도 뽑으세요 빨리. 43SSS 발견. 아 큰일 났네. 그 단가 그 계속 내려가가지고 100으로 맞출게요. 이러다 나중에 10개 되겠어. 완판 각이다 이거 진짜로. 진짜 완판 각이다 이거. 큰일났다. 어떡하냐. 이거 픽 좀 불러주세요. 아 저 중앙에 딱 보이잖아요. 여기요? SS 옆에. 중앙 네. 누가 봐도 여기죠? 아니 거기에 딱 봐도 트리플 S잖아요. 아니요 그 밑에 중앙. 아 진짜 미치겠다. 빨리 가세요 빨리. 아 진짜 얘는 뭐 빙고를 하고 있냐.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진짜 토할 것 같다 진짜. 아 얘는 완판을 하고 앉아있네. 오! 오! 미쳤다. 엄마 곰에서 다 먹었다. 와. 여기 밑에 중앙이 어디예요? 그니까요. 아니, 빨리 해야 된다. 시간 없어. 빨리. 거길 왜 하는 거야? 씨발 진짜 아다야. 욕 나온다. 욕 나와. 아, 진짜. 이걸 완판을 한다고? 와, 세계 최초 완판? 와. 그냥 넌 져라 그냥. 아 진짜. 아 넌 져라. 그럼 이 다음에 아니, 알려줘요. 아니 뭔데 보자. 2분의 1이잖아. 네. 아래에요 위에요. 위에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래 갈게요. 아니 나가리 하세요. 김봉주 이 새끼 반대로 가야 돼. 할 말이 아 저보로. 아 여기서 리셋하면 되죠? 네. 제가 볼 때 당신 말 들으면 안 돼. 당신 말 반대로 가야 돼. 자 여기서 어디에요?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왼쪽 갈게요. 아 진짜 못한다 진짜. 신화왔을 거야. 아 그 아기곰 때 한번 여쭤볼게요. 오른쪽 맨 오른쪽. 오케이 맨 왼쪽. 와 진짜 못한다 못해 진짜로. 속고 22SS 발견. 자 그 다음은요? 여기? 2-2요. 아 근데 2-2 여기 픽이 들어왔는데? 1-2잖아 그거는. 아 미안합니다. 2-2라니까. 아 미안합니다.
아, 얘는 뭐해 진짜? 2-2라니까 여기도 2-2 한번 가볼게요. 아니라고 거기는. 아 진짜 얘 왜 이래. 여기도 2-2 가볼게요. 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이것도 아니 아빠고 2-2 아빠고 2-2 아니 진짜 S2상 떠 S2상 떠 봐봐. 안 나왔잖아요. 삐잖아요. 어쩌라고. 빨리. 씨발 어쩌라고라뇨. 저기 첼버진 씨. 살짝 뒤집어 봤는데 3-1에 글자 세 개가 있네요. 저 아빠 엄마 그 선배께 미션 들어와 가지고 1-1가 와! 와! 엄마 갖고 자, 여기서 아기까지 가 볼래요. 1-1. 아, 까비. 아니, 이거 리셋해야 돼요. 리셋해야 돼요. 아, 근데 아빠 1-1 미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리셋하고 해야죠, 바보야. 어 아, 근데 아니 아기까지 돌릴만 하잖아요. 아니 진짜 안 돌릴만 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 일단 돌리세요. 왜냐면 했잖아요. 안 맞아요. 일단 돌리세요. 아 바보네 진짜. 진짜 바보다. 아, 그 여기 한번 알려줘요. 여기서 트리플 S 뽑으면 2등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아 3-4요. 여기 맞아요? 3-4? 네, 지금 누른 맞아요, 거? 맞아요. 진짜 무조건이죠? 예. 아 리셋하세요 빨리. 아 내가 빨리 리셋하라니까. 리셋을 왜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리셋이에요? 진짜 리셋이에요. 6개 이하는 9% 아 그 6개 이상 까야지 리셋을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 뭐 8천만 원 지렸으니까 맞겠지 뭐. 내 말을 왜 못 믿는 거임 진짜로? 왜 못 믿는... 아니 진짜인데? 아니 제 방에 이과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 다 계산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오케이 확률 그 통계에 근거한 네. 거면은 그게 맞겠지. 6개 이상 하면은 리셋 안 하는 게 맞대요. 근데 6개 이하면 리셋 하는 게 맞대요. 이과 나오셨대요. 오케이 3-3 한 번 더 갈게요. 예. 네. 그러니까 레전드 아인슈타인 형님 말씀해 주셨어. 진짜야. 아 저 지금 이득 보고 있는 거 맞죠? 근데 개존망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나왔나요, 여러분들? 예. 네. 왜냐면 박사장 비교하는 건 아닌데 박사장이 300 그게 비교라고요. 아니 박사장이 16개 나왔는데 지금 네. 와 이거는 레전드 좀 그럼 이거 불러줘요. 2-3요. 아 룰렛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캠뽀뽀 아빠 엄마 5-1 가볼게요 선생님. 아빠 엄마 5-1 시 제 3시에요. 5-1 아 거기 너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엄마는 뭔데요? 엄마는 안 받았어요. 아니 애기곤 뭔데요 애기곤? 아 애기 안 받았어요. 애기 안 받았고 네. 1-4요 네 4-1 100개 들어서 4-1 갈게요. 아 거기 무창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거기 절대 안 뜬다고. 아 여기 1-1 들어왔어요. 1-1 갈게요 아기곤. 아 진짜 거기가 어떻게. 아니 아기곤이요 이건 아빠고요. 아, 근데 무창조는 아예 안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무창조는 진짜 안 뜬다니까. 그것도 다 통계를 해주셨어 내 방에서. 자 1-1 아, 나 A만 4개 나왔어요 나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죄송한데 지금 타요 개존망한 게 지금 10번밖에 안 남으셨거든요. 왜요? 지금 10번 남으셨어요. 좀 더 시켜줘요. 안 돼요 죄송해요. 300만 원 더 들고 오세요. 죄송한데 지금 300만 원. 와!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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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빨리 하고 리셋 시키세요. 이거 한번 뽑아보세요. 어디일 것 같아? 무창전 걸어갈게요. 무창전 거르고 여기 어때요? 1-4가 보이네요. 어, 어, 저도요. 그 생각이었어요. 네, 그거 여기요. 아 근데 이런 리셋 리셋 빨리 시키세요. 아 오케이.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6개 이하면 리셋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레전드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이과 나오신 형님께서 통계를 내주셨어요. 본인이 말하고도 존나 웃기죠. 통계를 내주셨어요. 아시겠죠? 아, 통계 네. 통계가 그렇다니까. 혹시 그 선생님한테 아 잠깐만 3-4가 들어와가지고 3-4 갈게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 아, 그니까 박 사장이 존나 잘 뽑은 거 아니야? 아니요, 죄송한데 저는 400만 원 해가지고 22개 뽑았다니까요. 잘했어요. 아, 근데 제 건 왜 이러냐고요?
뉴욕 워싱턴 대학교 수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아기곰 4-4 확률 85% 집계됐다고 하네요. 저 그냥 무료로 알려주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럼 통계처 아니냐고요. 아 여기 무창존이라면서요. 아 제가 15%. 아 그렇구나. 예예예. 예, 예, 예. 뉴욕인데 워싱턴 대학교가 어딨어 봉준아. 아 낚였네 저 새끼. 개청자였네. 아 나 진짜 씨. 고등학교 자퇴생입니다. 43 병첨 확률 업됐어. 자 4-3 그 고등학교 자퇴하신 분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좋아요. 4-4 우창전인데. 우리 그다음 3-2 들어왔어. 3-3. 우창전 진짜 안 뜨는데. 아. 아. 아빠 곰에서 하나를 못 먹어보네? 아빠 곰에서 먹으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기적을 많이 잃었어가지고 아, 아 대칭으로 가면 안 되나 보다. 대칭이 진짜 안 좋은데 어. 3-2 와! 와! 나이스! 리셋 가나요 이러면? 리셋 바로 가야죠. 리셋 바로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저 형님 픽 좋았네. 그니까요. 어. 다섯 개로 뽑을 수 있을까요? 아, 여러, 아, 다섯 개에서 하나만 뽑는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 오케이. 진짜로. 다섯 에이. 개에서 하나만 뽑는다는 마인드로. 와, 되게 재밌다, 이거, 빠친구. 아, 근데 진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요? 아, 아빠고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추천해줘요. 2-4요. 아, 저 아직 멤버십도 있대요. 되는데, 진짜로. 멤버십이랑 FC 남아 있다고? 여기 있을 것 같다. 2-1. 멤버십 근데 5만. 야! 바로 리셋 갈게요. 와, 바로 리셋. 바로 리셋. 미쳤는데? 따라 잡는다. 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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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 여기. 아. 근데 여러분들 멤버십은 5만 원밖에 못 사지 않아요? 근데? 컥. 북한산 불법 사냥꾼입니다. 오케이 2-4 2-4 갈게요. 맞지? 근데 어. 아 멤버십으로 얼마짜리 살 수 있다고요? 아, 뭐 이따 멤버십으로 45,000원 지르면 9만원 치가 들어온대요. 아, 아~ 한 번이죠 여러분들 한 번. 아. 여기 픽 한번 주세요. 어 2-1요. 아 나 어떻게 아니 김봉윤씨 뭐 한 번은 못 맞춰. 어, 저 제3존 시켜줘야 돼요. 아, 저 이렇게 질렀는데 어떻게 한 번을 못 맞추냐. 아, 저 제3존 시켜달라고요. 알았어요. 합숙해야 돼요 꼭. 알았어요. 이번에 한번 맞춰줘요. 2-3요. 거기가 좋아 보여 진짜로요. 아씨 진짜. 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아 저 복귀 이벤트로 뭐 있다는데요? 어 그거 어디서 하는 거지? 일단은 이거 해보세요. 나 그 복귀 이벤트는 모르겠네. 대칭으로 갑니다. AI님 62개월 구독 아. 감사합니다. 여기 마지막 필 한번 맞춰봐요. 4-3 불법 프로그램 썼는데 4-3이 보인대요. 오케이. 진짜 불법이었나 본데요? 예. 자 일단 오, 그 위로 올려보세요. 네. 위로 올려가지고 그 아니 더 위로 더 위로 더 위로 싹 다 위로. 저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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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저기. 네 여기 들어가서. 어.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임? 저 현재 일단 VIP거든요. 일단 이거 받아볼게요 이거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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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또 아, 뭐가 있군요. 밑에 내려서 사면 된다는데. 밑에 보면 밑에 어. 아 네. 저거 다 사면 되겠다. 25,000원짜리. 아 이거 위에 거 다 사요? 다 사면 되겠다. 그다음에 그리고 게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상점에서도 사면 된대요. 네. 아 근데 봉준 씨 이거 재밌네요. 어. 재밌다니까. 게임 들어가 보세요 게임. 네. 여기 상점. 게임에서 상점. 어. 여기 복귀 구단주 이거 있네. 오, 많이 준다. 그다음 이거?
그러니까 복귀 다 사면 되겠지? 그 다음에 탑클 사고. 탑클이 어디 있어요? 저거 TOP 있는 거 일단 이거 다 사고. 아 이것도 사요? 샀어요? 웰컴? 뭐야? 그건 뭐야? 모르겠네. 웰컴 비밀 패키지. TOP, TOP, TOP. 어. 저기서 저거 3만 원짜리 저거 사야 돼요. 이거요? 이거 사지 말라는데요? 550짜리 사라는데요? 뭘? 아니야?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왜? 3만원짜리 아니야? 아 550짜리? 그래? 550짜리 사래요. 충분하대요? 오케이 됐어. 됐어요. 이제 다시 그 빠친코로 가시면 돼요. 아니죠. 확인하기. 도장을 받고 찍어야죠. 받고. 일단. 싹다 받고. 모두 받기. 아 모두 받기 하면 이런 것까지 들어와서 상점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좋다 좋다. 와 나도 저거 들어올 때마다 지기 삐고 싶은데. 아 저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좋다. 캐시 10만원 남은 건 나중에 쓰면 될 듯? 네. 어느 정도로 그걸 되는 거지? 한번 봐야겠다. FC로 다 바꿔진 건가? 어 됐다 됐다. 한번 가보세요. 얼마 있는지. 빠찌구로요? 예. 네. 들어왔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번 돌릴 수 있나 보네 이러면. 이러면 천원권 구매하기? 이거요? 예. 근데 아까 살 때 몰랐는데 이거 되게 비싸네요? 존나 비싸요 이거. 아니 진짜 미쳤는데? 오 많이 살 수 있네 근데. 아 아직 다 안 들어왔대요. 어 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아 또 들어왔다. 네. 사고 그 다음에 남겨놓으세요 저거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빠 매길게요. 네 아빠 매기세요. 어? 좋았어. 돼 있는 거야 돼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죠? 아, 나 아빠 고민 하나만 주네. 아니 근데 여기서 두 개만 딱 뜨면 진짜 몇 개 뜬 거지? 잘 뜬 거 같은데. 아, 네. 아, 하나라도 떠야 되는데. 하... 이거 한 바퀴에 내가 알기로 5만 원인가? 아, 네. 봉주 님 이제 맞출 때 됐어요. 네. 이거 불러 주세요. 3-2요. 어? 일로 갈게요. 예? 아, 더블 S 나쁘지 않잖아요. 그다음 3-2 해 줄게. 3-2 해 봐. 진짜라니까. 알았어요. 아 저거 완판하면 80만원이야? 여러분들? 개비싸네? 와, 존나 손해네? 자 3-2 갑니다. 80만원이야? 와 3-8 뜨면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갑니다. 에? 아 하나는 먹어야 되는데? 이거 사탕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저 뭐 사탕 같은 꿈틀이 젤리? 니은이은기야 속보 11. 저 1-1 픽 들어와서 거. 오! 오! 더블 S 좋아 나이스. 1-1. 어 1-1 느낌 좋은데? 아 뭐가 좋아요? 공주씨. 다음 턴에. 다음 턴이 안 올 것 같은데? 어 그러게 두 번 남았네. 아 근데 하단은 뽑을 것 같은데? 애기곰에서? 인정. 어 무조건 뭐, 나오지 않을까? 하... 여기 픽 한 번만 줘요. 3-3요 진짜로. 네? 느낌이 너무 오는데요? 아니 어떻게 씨발 하나도 못 맞히지. 말이 되나 이게? 아니 너 거 아니라고 대충 하지 말라고.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진짜.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예. 네. 그렇지! 됐어! 미쳤다! 여기서 하나 더 먹으면? 애기곰 하나 더 먹자. 진짜. 3-1이구나, 이거. 아, 3-1이에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이제 봤구나, 내가. 와, 진짜 미친놈이네. 다음 젤리 갈게요. 아, 까비. 아 이거 마지막인데? 아 저 애기곰 먹어야 되는데? 아 저 애기곰 먹어야 되는데 저거 마지막? 아...
아니 이거는 이거는 캐시 더 쓰세요. 자 아니 그 들어가 보세요. 저기 인게임 인게임. 네. 인게임 들어가서 상점. 어. 그 다음에 FC 구매 FC 어. 그래가지고 시, 어 10만 어. 아니 아니 캐시 충전 말고 또 하게요. FC 아니요. 어. 아니 아니 10만원짜리 사야지 10만원짜리를. 이거요? 그 만 원이잖아 그거. 아 10만 어 맞구나. 어. 오케이. 그거 사. 상품 확인하기. 어 좋다. 상품 확인하기. 어. 구매 약정. 어. 그 이거 잠시만 모드 받기 해놔요. 그거 좀 걸려요 그거. 방금 인게임 어 모드 받기 해놔요. 네. 그리고 다시 F5. 그렇죠. 참여권 구매하기. 네, 존나 비싸네. 와. 아니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어? 와. 야 이거 아빠 곰, 엄마 곰, 이거 가정 파탄 나겠는데 이 곰돌이들. 가봅시다. 여기 가볼게요. 아씨. 두 번 중에 뽑아야 되거든요. 두 바퀴 두 바퀴. 아 두 바퀴 안에 무조건 뽑아요. 여기서 맞아요? S. 아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트리플 S를. 아 이거 육. 자 무창 좀 걸고 가는 거 어때요? 아 무창 좀 걸러봐요. 일로 가볼게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아... 안 뽑는다고? 저거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여기 더블 S. 와, 아 저 1-2 아니에요? 저거 S 가볼게요. 있는데? 예. 예? 이거 위로 가봐요.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참여권 구매하기. 참여권 구매하기. 그거 5,370원짜리. 어. 그거 사세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마지막 기회 드렸어요. 아 이거 당신이 주는 거예요 기회? 예. 이거 제 돈이에요. 진짜 드렸습니다. 여기 그 아무거나 할게요. 어딘데요 마지막 기회? 무창 좀 빼면은 하나만 남은 거 아닌가? 와 씨발 무창존에 있으면 레전드인데? 와 씨발 무창존에 있네. 와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또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못 하는 거죠. 못 뽑은 거죠. 다음에 해야죠. 일단 내려보세요. 네. 내려보세요. 내려보시고 저 곰발바닥 젤리 저거 있죠. 35개짜리. 네. 예, 저거 교환하세요. 두 번 사면 돼요? 예, 사세요. 오케이. 그리고 저거 꿈트리 젤리 2개짜리 수수료. 네. 교환하기. 어, 그거 해놓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됐고 그럼 위로 올리세요. 네 위로 올리고 웹상점 가서 마일리지. 와 마일리지 존나 맛있겠다. 웹상점 예 네, 마일리지 맨 왼쪽 거 저 30만원짜리 저 존나 맛있는 거 저거. 네 존나 맛있네. 이거랑요. 됐어요. 그거밖에 못 써요. 자 예? 네, 인게임 들어가세요. 아 근데 저 인게임 들어가세요. 아 닥치세요. 인게임 들어가세요. 예. 자 아이템 누르세요. 모두 아 보관함 들어올 거예요 이제. 아직 안 들어오나. 자 모두 받기. 그렇죠. 들어오죠. 예 좋습니다. 자 아이템 갑시다. 상자 누릅시다. 자 일단 BP부터 갑시다. BP부터 아닙니다. 상자부터입니다. 오케이 상자 눌렀습니다. 상자에서 정확하게 저 일단은 그 이거 게임 네. 화면 공유로 해드릴게요. 네. 전체 화면 좀 할게요, 그리고. 좋습니다. 어, 네. 씨. 야, 그래도. 네. 12개 나왔네. 나쁘진 않네. 자, 뭐부터 까요? 12개 나왔네. 자, 일단 저거 S. 응? S 적혀 있는 거. 예. 네. 이거요? 저거 사용하기 말고. 네. 저 클릭 있죠, 클릭. 네. 저 위에 어 그거 누르고 선택 열기 예 2강 개봉? 아 이거 별로 안 중요하구나? 아니요 이게 5강이 10% 확률로 주기 뭐 바로 까지는 거예요? 2개 정도 줄... 아 뭐야 하나도 안 좋네. 똑같은 거 줬는데요? 예 좋습니다. 완료.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저거 트리플 S
트리플 S 저거 똑같이 아까 전처럼 클릭. 아 이거 말하는 거죠? 예.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선택 열기 하세요. 이거는 그냥 반반 확률로 주는 거예요. 네? 반반 확률이면 할 만한데? 잘 나온 건가요? 아니 반반으로 준다고. 반반으로. 아, 네. 두 개가 이 예.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 두 개. 저거 곰발바다. 이거랑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만 까시면 돼요. 아, 이것도 이렇게 까요? 예. 네, 까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금카팩요. 금카팩! 금카팩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 씨발. 근데 이 카드 진짜 좋은 카드예요. 아, 그래요? 이 카드에서 몇천억짜리 뜨는 거예요. 저 VIP 상자 저거 다 까세요, 저거. 클릭해서 한 번에. 아니, 그렇게 말고. 아, 일괄로? 아, 일괄로. 이렇게? 그렇죠. 저 잘하죠?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저 역대급 망했다는데요? 맞아요. 어? 자, BP 가로 합시다. BP로. 자, BP 카드 누르세요. BP 다 까요? 아, 시원하게 까죠. 모두 선택 있어요. 모두 선택. 그거 한 번에. 그렇죠. 500억 떴다고요? BP 500억 떴다고요? 아, 이게 선수가 임팩트가 강해 가지고 잠깐만 얼마야 이거? 저 일단 1100억 VIP, 떴어요. 아니 VIP 그걸로 1200억 BP 1200억 일단. 아니 이거는 더 좋은 거 나올 거야. 여기 틀게 보세요. 일갈 싹 다. 일갈 안 되는데요? 하나 클릭. 아 돼요. 아 모두 선택? 모두 선택. 예, 네, 가보세요. 자 일단 1200억. 와 이거 까는 거 편해졌다. 엄청 편해졌어요. 이거 누르면 돼요? 아 그 까지는구나. 얼마예요? 2500억? 2500억. 2500억이 1200 지금 3700억 나왔죠? 3700억? 오. 아, 요 캠 잠시 꺼 드릴게요. 2500억 나왔거든요. 야, 10배 이상 떴네. 3700억. 근데 여기서 이제 선수가 계산해 주시는 분? 계산해 주실 분 있나요? 선수팩 누르세요. 선수팩.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저기 저 위로 가 보세요. 아, 그 A 눌러 보세요. A가 어디죠? 있잖아요. A. 두 번째 칸에 세 번째 거. 아, 이거요? A. 그거 저기 한 번에 누르세요. 한 번에. 이거 선행 여기. 그래서 예.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구나. 저 캠 좀 옮길게요. 예. 저거랑 그다음에 가봅시다. 저거 한 번에 여는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좀 시원하게 갈게요. 이거는 안 뜨는 카드예요. 근데 뜰 수도 있잖아요. 아이, 일단 불 나왔어. 여기 어디예요? 여기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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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울 얼마야? 60명이요. 61억. 아, 되게 비싼 팩이 아니구나. 예. 자, 일단 라울 폴 스콜스. 네. 말했잖아요. 썩은 카드라고. 형 카드는 너비노래 들면 카드, 20억, 잘 들어라. 16억 밑으로 하나씩. 16억. 다 10억대네 여기. 그러니까 안 좋은 카드라니까요. 나가기. 자 그리고 저거 A 23장 있는 거 있죠. 아 네. A23장. 그것도. 자 이것도 뭐 좋은 거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나올 때 있어요.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새로운 시즌. 프랑스! CDM이 뭐예요? CDM 수비형 미드필더. 오케이 수비형 미드필더. 잠시만. 진짜. 티모. 티모가 있어? 아하. 전망이에요? 말도 안 되게. 아니야 원래 이런 카드예요. A 카드는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근데 여기가 진짜죠? 아니요 저거 S 카드 14개 있죠 저거. 탑프라이스 50. 이것도 별로 좋은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예. S는 좋은 거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뭘 먹었었냐. 네. 저는 베컴 한 장 먹은. 베컴? 잠깐만 독일! 독일의 영웅! 차붐! 영웅 맞잖아요. 오 잠시만! 토마스 밀러! 나쁘지 않아요 100억. 예. 말디니 차비. 차비 오 잘 떴다 이거. 차비 99억. 일단 나페드라는데요?
나패드예요. 나패드 100억 3개 나온 거 진짜 나패드예요. 예.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이제부터가 아니요 아직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까야겠지. 8개인 거 보니까. 아니 잠시만요. 저거 8개 한 잔씩 가보세요. 저거 좋은 거 잘 나와요. 이거 170억 팩인가 150억 팩일 거예요. 한 잔씩 가보세요. 일단 한. 그 봉준 씨 저 너무 긴장돼서 그런데 저 오줌 좀 갈기고 네. 사도 될까요? 갈기고 와요. 갈기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150억 팩이었나? 여러분들? 이거 150억 팩이었나 여러분들? 거북선 형님 계셔? 어디 있어? 자기 어디 갔지 근데? 70억 팩이지? 70억 팩? 나 여기서 자기야? 아니 너 말고 오리 어디 갔냐고. 오리 자기 자? 가보자. 갈게요. 예. 여기도 비싼 거 나온다는 거지? 아니 여기 일단 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일단 불이 나왔어. 어 좋아요. 스페인 누구예요? ITN. 오 200억! 나패드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잘 떴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잘 떴어요. 오케이 잘 떴어요. 바로 다음 거 갈게요. 예예 또 불탄다. 여기 어디에요? 골키퍼! 아 조던 픽포드 160억 6화 나쁘지 않아 어. 바로 다음 거 갈게요. 예. 또 불탄다. 무조건 불타나요? 프랑스! 네덜란드! 앙기! 아, 앙기가 아니었네. 잘 몰라요, 저. 야, 110억. 아, 까비. 아, 에렌. 이 시즌 카드가 진짜 좋은 거 잘 나와요. 아, 그래요? 기억해내세요. 다시 한 번 더? 아. 어디에요? 이탈리아 골키퍼! 아. 이거는 캡 시즌인데, 이거 안 좋은 시즌. 아, 부폰, 아. 예. 아, 진짜. 여기서 좀 약간 진짜 좋은 거 하나 나와줘. 어? 참아! 앙리다! 프랑스 앙리! 앙리 아니에요? 프랑스 앙리! 아. 플레이서 칠카다. 앙리 무슨 뭐야? 앙리밖에 몰라요. 은바페 한다. 아 골키퍼 아왜 이렇게 골키퍼만 나오죠? 아니 포르투갈에 누구 있는지 모르세요? 포르투갈 오! 215. 아 포르투갈에 누구 있는지 모르세요? 포르투갈 호날두요. 예예예예 예, 예, 예. 호날두 나올 수도 있어요 포르투갈. 아 그래요? 예. 한번 더. 오, 월드컵. 잡아. 우루과이. 우루과이 네. 누구야? 월드컵. 월드컵 우루과이. 아씨. 여기서 만약에 우루과이 월드컵 발베르데 나왔잖아요. 예.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데요? 몇천억. 아 근데 안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미안해요. 한 번 더.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영웅 누구야? 아니 시즌 썩었어요. 아씨. 아주 잘 모르니까 쫓지 말아주실래요? 봉주씨? 보자마자? 아 저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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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레게 아, 그 보자마자 존망했다 그러면 잘 떴어요. 근데 타요씨 보관함 예. 뭐가 하면 돼요? 보관함 이거? 그거 받으세요. 그때입니다. 아 이제부터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타요씨. 자 1,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몇부터 까요? 자 타요씨 예 6번 오케이 6번 갑니다. 아니야 죄송해요. 5번이요. 네? 5번 여기서 진짜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갑시다. 갑니다. 시즌 좋아. 잠아 이탈리아. 엘비가 뭐예요? 레프트 엘비가 왼쪽 그렇죠. 백! 왼쪽. 발디니! 잠아 발.
2,800억 씨발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엘드리가 나왔어. 2,800억 3,000억이야 거의. 아니 여기 어차피 여기 찍나? 지금 3,000억. 근데 아직 시작이잖아. 이제 하나 깔 거잖아요. 김봉주 씨 맞죠? 아니 봉주씨 아니 같은 최저쿨하면서 좀 좋아해주세요. 예? 닥쳐 씨! 아 씨발 좀 도와달라고 일단 스크린샷 찍었어요. 스크린샷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김봉준이 일단 놀려고 나중에 이상원 올릴게요. 자 3,000억 자 이거 캡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이제 시작이죠? 김봉준 배 존나 아프죠? 아니 같은 가족끼리 좀 좋아해 주세요. 이게 다 첼시로 들어가는 건데. 바로 다음 거 가겠습니다. 루제즈일 수도 있으니까. 와, 일단 3천 원. 일단 북구 형도 눌려야겠다. 자 일단 불타고 독일. 벨기에? 독일. 어? 독일의 영웅 자두리. 아자르 누구야? 뭐야? 2,985. 290억. 아 290억이군요. 오케이. 290. 죄송합니다. 또 나온 줄 알았어요. 잠깐만! 의무병!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레드리킹! 아 241억 아 그 3,000억 떴으니까 근데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와 3,000억이 어떻게 뜨냐. 자 어디에요? 어디에요? 레프트 윙! 그 라이코 초프인가 그거일 텐데. 아 스토이치 아 194억? 와 그 3,000억 떴다. 걔 레전드다 진짜. 귀엽다. 말디니 은카가 어떻게 뜨는 거야? 잠깐 독일 센터백. 프랑스 프랑스 센터백. 잠깐만 노랑블랑. 아 그래 346억? 원래 나쁘잖아. 평타인데 3,000억이 뜨신 거예요. 와 레전 근데 아직 더 뜰 수도 있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마일리지 와 씨발 미쳤다. 저거 마일리지 저거 금카부터 가보세요. 몇 번이죠? 1, 2, 3, 4, 5?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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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번 갑니다. 이거 이거 좆되는 카드입니다 이거. 갑니다. 봉준이 갑니다. 갑니다. 오 BWC. 잠깐 잉글랜드. 어디야? 잠깐. 뭐야 잠깐만. 7,600억? 760억이요. 아, 760억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모르세요. 아 꼴등이라 그러네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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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뭐 뜨냐면요. 네. 여기서 포를란 그 다음에 그 케인 아 페케인이 아니라 베컴 이런 네. 것 뜹니다. 가볼게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네. 그 다음에 23 히어로즈 1대장이 누구예요? 아 굴리트야? 어? 브라질! 어? 스트라이커 미쳤다! 호나우드인가? 호나우드 오던지! 나쁘다. 아 근데 1카네? 나쁘다. 탑10이라서? 어 나쁘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거고. 그 다음! 자! 진짜! 이제부터 진짜예요. 두 번째 금카 7장. 한 장씩 가. 오케이 갑시다. 갑니다. 예. 금카입니다. 금카. 갑니다. 아 캡. 프랑스. 아 골키퍼 앙리. FA. 아. 아 까비요. 330억. 330억. 아 씨. 아. 아 내 돈. 잠깐만. 센터. 리버풀. 아, 리버풀? 뭐야 이거 라이브 시즌이야? 오. 반데이크. 와, 아, 근데 네. 3,000억인 줄 알았네. 와. 아, 씨. 와, 씨. 바로 다음 거 갈게요. 이거 느낌이 예사롭지 않아요? 와, 나 반달코 처음.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잠깐만, 크로아티아 스트라이커 누구야? 참스구나. 아. 아 까비
모드리치 나왔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 이거 어디에요? 아, 와, 자, 아쉽네. 골키퍼가 왜 이렇게 떠? 어, 근데 파비안스키? 오, 335. 나쁘지 않네. 갑니다, 다음 거. 골키퍼 그만 주세요. 잠깐만, 미국. 아... 자, 미국의 레전드 누구야? 박민. 어, 아주 618호. 야, 왜, 얘 왜 이렇게 비싸? 얘 뭐야? 어, 까비. 와, 뭐냐? 개 잘 뜨네. 와. 어, 잠시만요. 이거 등록 가보세요. 등록. 선수 등록. 네. 네. 왼쪽으로 그냥 이동하기로 싹 다 보내세요. 와, 말디니 3000 빛나는 거 봐. 씨발. 와, 미쳤다. 어? 말디니 미쳤다. 아, 파는 거는 나중에 맡길 거라. 아, 이 정도 옮기면 되죠? 네, 됐습니다. 와, 근데 3000원 미쳤다. 아이템. 오케이. 두 자, 거? 오케이. 두 번째 거. 이게 더 잘 뜨는 거죠? 아니, 아니, 이거 방금 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 그렇군요. 아, 미안합니다. 예, 흥분 그만하세요. 흥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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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예. 왔다! 의무병! 잉글랜드? 의무병 네, 스트라이커 네, 리버풀! 아, 어? 누네스요? 아, 라이브 카드인 줄 알았네. 안 나온다? 이제 아까 문 닫혀가지고. 어? 아, 어디에요? 어디에요? 아, 여기에요? 어디에요? 이거 한... 오! 와, 야 비싸다. 야, 그 비싼 거 나왔는데? 응. 근데 타요 씨. 진짜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이거 진짜 레전드예요. 뭐부터 이거, 하면 되죠? 이거 첫 번째 거만 가시면 돼. 두 장 남은 거거든요. 이거 가리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실 거예요? 가리게 갈게요. 오케이. 아, 그냥 갑시다. 시원하게 거... 갑시다. 봉주스도 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한 장씩 그냥 가. 한 장씩. 자, 1번부터 하면 돼요? 예, 네, 1번만 1번부터가 아니라 1번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만 쳐먹으시고 네? 한 개 열어 보세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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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월드컵. 월드컵 의무병. 아... 누구야? 허준! 아, 저 뭐예요? 아, 몰라요. 아, 아, 114가 나오네. 아니, 오버는 114인데 114가 나오네. 아, 이거 만약에 아칸지 금카 떴잖아요.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만데요? 1조 2천억. 와, 까비. 근데 아직 남았죠? 네, 바로 갑니다. 아, 아, 존망. 아, 이거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왜 8강이잖아요 이거. 네, 아, 나 진짜. 8강 좋은 거 뜨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비달 친구 매달 나왔네. 뭐야 이분은? 이분은 1조 5천억 나왔어? 50배 떴네? 아, 50배 잘 나온 거예요? 아니 미치게 나온 거죠. 아니 당신 일단 중요한 거 저거 말디니 저 3천억. 아, 근데 말디니 안 나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 예. 네. 와, 말디니 3천억. 아니 제가 지금 8천만 원 현질했는데 천억 이상 떠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예. 네. 아, 그래도 저희 합숙 언제 하는데요? 그때까지 팀 맞춰놓을게. 조만간 빨리 연락 드릴게.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뭐야 그거 있잖아요. 예? 어떤 거요?
저 다음 주에 그 최후의 반찬하러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무슨 요일이에요? 평일요. 아, 네, 연락 주세요. 갈게요. 오케이. 그 누구누구예요? 최후의 반찬? 그때 몰라요? 봐야 될 듯. 아, 근데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로. 아,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 된 거죠? 아, 존나 부럽네. 아, 근데 진짜 네, 제일 좋고 임명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근데 같은 가족이라면서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배려 아파해요? 저기요? 미친놈이냐? 아니 되게 미친놈이야? 아니 말디니가 아 일단은 애교는 기다릴 거니까 아 민규팬분도 어서오세요 아 시원이 이거 끝나면 가자 어떻게 뜨는 거야 시원아 너 급한 끝나면 아니, 가자 기다려줘서 맞네, 고마워 여러분들 그거야 아이고 왜 안 빨아 빨아 그럼 이거 제일 좋고 해가지고 아, 얘 1,400억까지밖에 안 떠봤어요? 저 이거 화질이 왜 이러지? 됐다. 저 3,000억짜리 떴어요. 저 다 퍼준다. 아, 진짜 개빡치네. 아, 근데 왜? 야! 아, 말디니 응카를 먹네. 아. 다음 주에 하는 거면은 아, 괜히 하라. 그 200만 원 콘텐츠 내가 전에 맞춰야겠다. 아니 근데 나는 왜 2,000억 이상이 뜨지가 않아? 여러분들 나 1,000억 여러분들 나 1,000억 이상만 뜨고 나 2,000억 이상은 하나도 안 뜨네. 마일리지 상자 깐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몰라. 아니 그리고 미안한데 나도 피린인데 왜 도대체 나는 안 주는 거야? 어? 저 아까 그거 셉첸코 떴잖아. 나 셉첸코 캡처 산 거 캡처 어디 있나요? 방송 공지 댓글로 해주실 수 있나? 지금 들어가야겠다. 2,300억? 그니까. 아, 아기고 마저 까자고. 상호 4억 찔러서 최고 잘 뜬 게 최근 뜬 3,200억이야 운 개 좋은 거. 아기고 트리플 S 남긴 했는데. 아, 내 FC가 없어. 15만 원 질러야 된다고요? 아, 나 근데 진짜 돈 그만 써야 돼. 여러분 오늘도 좀 약간 방송 분위기 때문에 좀 무리해가지고. 진짜 안 돼. 저도 웬만하면 하고 싶거든요. 400. 아, 그 지금 충분해. 저도 좀 욕심나긴 하는데 이거 다 교환하면 돼요, 여러분들? 상호 전화해서 안 놀려? 카톡 보내야지. 아 지금 돈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 아 이거는 그냥 둬요? 폐지단 슛 이거? 타기옥 모아볼까? 일단 이거 나중에 맞박이가 쓸 수도 있으니까 수수료 쿠폰을 일단 두자 나중에 맞박이한테 부탁 좀 해야겠다 이거 아 무슨 QR 코드야 여러분들 응? 형, 아니야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 응? 어떻게 이렇게 받기만 해요 여러분들 아 어떻게 그래 여러분들 응? 룰렛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니은 이은 기억 신문지 정도 아 준비성 제로님 감사합니다 아 나 괜찮아 내가 지를게 여러분들
아, 나 괜찮다니까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번 한 번만 받아보자. 어디 보자. 핸드폰이 어디 있더라.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하면 안 된다고. 여기가 맞나? 다시 휴대폰 찾자. 아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 마, 여러분들. 나 이래서 안 뜨는 QR코드 띄웠는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사람이 뻘쭘해진다니까, 여러분들? 아, 나가려고 PC방 달려가는 중. 모바일이라 못해서. 낚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결제할게. 여러분들. 응? 이것만 먹고. 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래? 어, 시원아 하자. 코코양 배그 중이라고? 시원이랑 그 게임하기로 했는데 시원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가지고 해야 돼. 안 해. 사람 없으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아니? 애경, 나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 소리 난 건가? 암만 그거 해도 그건 별로. 이번 장인장 남자분이시네. 저 마크비로 전향해서 껍질에다 설마. 그러니까. 어 맞바가! 맞바가 형 혹시 그 나중에 세모 한번 맡겨도 될까? 형 첼시로 맞출 거거든? 한번 상담 한번 가도 될까? 너 방송 켰을 때? 마크가 행복했어. 했어? 저 이거 치킨만 바로 먹여주면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행복해. 왜 이제 오셨어요? 아, 아빠가 고마워, 진짜로. 이번에 밤이 도와주기도 너무 고맙다, 아빠가. 아, 도가. 10만원 충전해놨다, 왜? 아니, 아빠가 너 돈을 왜 써? 아니야! 아니 맞바가 아니 진짜 아나 보낼게 카카오페이로. 아 이건 아니지 맞바가. 형 진짜 지금 그진 거 맞는데 보낼게. 이거 받아줘.
아 이거 내가 불편해서 안 돼, 여러분. 마음을 20 보내고 싶다. 내가 진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아 보냈어 보냈어. 아 아빠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아빠가 진짜 고맙다. 나중에 이거 한번 부탁할게. 아빠가. 잠깐만. 보관함에 있다고? 잠깐만 이거 그냥 FC 그거 사면 되나? 아빠 이거 받아줘 진짜로 카카오페이 지금 보낸 거 카톡으로 보냈어. 아 내가 불편해서 안 돼. 나는 떼떼한테밖에 돈 안 받아. 물론 그렇다 받진 않았어요. 장난입니다. 아 내 아빠가 진짜 너무 고마워. 이거 진짜 받아줘 카톡에 지금 보낸 거 형 마음 불편해. 너가 항상 도와주는데. 아니 많진 않고. 아 저도 근데 저번에도 이제 현질할 때 그냥 피파할 때 계속 질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그때 막 100만 원 계속 추가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잖아. 참여권 구매하게 하고. 잠깐만. 아 쿠폰이라고? 아니 그래도 맞바가 아 근데 진짜 고마워. 그럼 일단은 송금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보도록 할게. 일단은 그 맞바가 아 근데 진짜 고마워 진짜로. 형 잊지 않을게. 아니 아니 아 일단은 그럼 아빠 진짜 형이 이러고 싶지 않은데 형이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어 진짜 고마워 아빠가. 진짜 고맙다 진짜. 형 피파 우리 조기 축구회 기억하지? 난 기억해. 어 진짜 고마워. 나중에 맞박이 여러분 팬가입이라도 여러분들 그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안 사주지? 내 FC 어디감? 돌려줘. 아 이건가? 아 된 건가요? 아빠 곰 젤리 먹기. 우리 맞박이 픽 한번 들어볼까? 아기 곰 때? 어 시원아 잠깐만. 진짜 이거 얼마 안 걸리거든? 아빠 여기 세 개 중에 뭘까? 우리 시어리도 하나 줄까? 1, 2, 3 중에 한번 골라볼래? 4-1 좋다. 맞박이 4-1 좋다. 4-1 어! 맞박이 미쳤다! 잠깐만! 자 이러면은 초기화를 해야 되나? 어 역시 맞박이다! 어? 미쳤다! 개미쳤어! 빠르게 가자. 시연이 기다리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갑시다. 시연이 한번 골라볼래? 시연아 이거 하나 골라봐. 여기가 1-1, 두 번째 줄, 세 번째, 오케이. 애교요. 미쳤다, A등급. 개또라이급. 개미쳤다. 레전드로 나왔어. 잠깐만. 빨리 가보자. 이거 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BP 까고 빠르게 할게요.
어, 85? 왜? 왜 두근두근이에요? 뭐부터 가야 돼? 1번, 2번. 팔카가 떴다고? 자, 2번부터 빠르게. 가보자! 아, 뻥. 가자. 2100억짜리 하나 뜨자. 팔카. 큰 거 온다. 잠깐만. 이탈리아 영웅. 아. 아, 골키퍼가 너무 많아. 아, 계약, 그래도 430억? 그, 잘 떴다. 빠빠가, 너 시간 괜찮은 날, 그, 한번 이거, 방송에서, 너 방송에서 한번 하자. 너 괜찮으면은. 그리고 그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은 그거 피리니 콘텐츠 있잖아. 솔직히 이게 추만 나오면 좀 그렇거든. 그 이하린이 우리 집에서 한 5분 정도 거리가 돼. 이하린 어때? 맞박이 이하린이랑 한 번도 안 했지. 합방.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뭐, 나는 그거 지원 솔직히 괜찮거든? 이하린 어때? 맞박이 이하린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아, 진짜로? 아, 알겠어. 그때 갈 수 있을까? 같이 갈게. 날짜만 나오면. 아, 네, 맞박아 진짜 고맙다. 이거 나중에 한번 부탁할게. 이거 선수 정리 뭐 한 번만 부탁할게. 그때 스쿼드 맞추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다음 주면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 전에 한번 맞추고 그 합숙 때 쓰고 그 다른 식으로 하든 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맞박이 예나한테 해웅 예뻐요. 너 맞박아 고마워. 야 시현아, 1.5조 첼시는 없다고. 왜? 거짓. 아, 거지 첼시에. 이거 거지 아니야. 그리고 잠깐만, 아, 시야 여기 있구나. 사장이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맞아, 이거 충분히 가능해. 어, 시현아. 뭐 할래? 프롬나이트. 좋다. 프롬나이트 근데 진짜 재밌어. 하자. 나 한 번 해봤어 저번에. 아 진짜로? 나 사람 빠르게 응. 구해볼게. 나 타이어 했었는데. 맞아. 사람을 숲이 배그하려는 것 같고, 스맵은 그 총에 미친 사람이고, 이만이 피파하고 있고. 하는 거야? 사장이 자러 가지 않았어? 근데 왜 디코에 있어? 다 켜놓은 것 같아. 아. 방사 배그 안 돼. 그래? 아닌가? 아, 방종에 있대. 사람들... 아, 그래? 비방 배그 하나 봐. 숲이랑. 아, 로시 이거 닭던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가지고. 방제 바꿔볼게요. 타요 애교용이랑 놀 사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니 난 오늘 애교용이랑 꼭 프롬나이트를 해야겠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할 사람이. 상호 방송 켰다고요? 상호 안 하지 프롬나이트.
에 맞아 여러분들 잘도 하겠다. 실제 방제 이상호 영국 출국 D-1에다가 지금 그 롤 슬래커셔도 잘도 하겠다. 고토 없나? 고토 10분 전에 방종했대. 허거동. 늦어서 사람이 없나 봐. 안 돼. 오늘 애경이랑 게임 해야 돼. 나중에 해도 괜찮아. 사람 없으면. 나 내일도 놀긴 해. 내일 놀까? 어? 내일 뭐 멤버 짜서 내일 해도 돼. 야무지게 한번 짜서 해볼까? 응. 아 근데 시원아 미안해. 나 계속 기다렸는데 몇 시간 기다렸잖아. 아니야 나 놀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내일 프롬나이트랑 또 뭐 하나 해가지고 야무지게 조져볼까? 그래. 또 뭐 하고 싶어 프롬나이트랑? 내일 낮아서 나는 공포게임 한번 벌칙 해야 되고 응. 프롬나이트 하고 응. 그 다음 모르겠다. 그 다음 뭐 하지? 또 뭐 있지? 내가 하나 또 찾아볼게. 멀티게임 같이 할 만한 거. 그래 게임 싸요가. 알겠어 시원아 사람 더 구해볼게. 그리고 알겠어 공지로 구할 거야? 어떻게 아니, 할까?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어졌어? 아 나 미안해서 그래 너무 지금. 아니야 괜찮아. 나 어차피 상호 경기 구경하고 놀하고 있었어. 아 맞다 내일 그거 있다. 뭐? 해바람 CK 있다. 그거 나 기다릴게. 애교 그래? 어 그거 끝나고 어때? 프롬나이트. 그래 알겠어. 그럼 새벽일 수도 있어. 괜찮아. 나 새벽 더 좋아. 그러면 새벽에 둘이 한가하면 그때 만나서 놀자. 좋아. 그 칼바람 CK 했던 사람들 중에 노는 사람 있으면 같이 해도 되겠다. 맞아. 오케이 그럼 4명이야? 그거 5명이야? 5명.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가 언제라도 그걸 같이 할 수 있게 혼자 하는 게임을 하는 절차를 밟아보도록 할게. 네. 어 굳이? 혹시 모르니까. 알겠어 일단. 그러면 내일 응. 내일 또 봐 우리. 어 알겠어 시원아 내일 봐. 안녕. 아 이러면은 일적 기가 막힌데? 일단 아 근데 그거는 5월 18일에 하기로 한 거 아 근데 겹칠 수도 있긴 하겠다. 일단 다음 주 그러니까 일요일 애교형이랑 놀기 그 다음 주 일단은 그 첼시 아 첼조크 회식 그 다음에 다이어트 킹 최후의 만찬 또 뭐 있냐 다음 주 그 다음에 하티하티베 덕몽어스 짬통배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예? 무슨 소리야? 회식 스테양도 하는 거 모르겠네? 아 감전 수용소 날짜 잡아야 되는데 미치겠다. 그거를 제가 어차피 김봉준 내 두 번 가니까 그때 감전 수용소를 VRC 한번 보여줘야겠다. 매니저분들이랑 도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봉준의 매니저. 그걸 한번 보여주든가 해야겠다. 아 맞네. 진성준 타요 필더스 5000개 미션 맞네. 포더킹 마무리 다음 주 너무 바쁜데? 그 다음 금요일에 촬영 있는데? 아, 근데 이때는 그 촬영 있어도 이거 끝나고 김봉준 집으로 가면 되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
나 김봉주한테 카톡 보내네. 5월 18일 숙제 있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 주 재밌겠다 아주. 잠깐만 카톡 좀. 그러면은 게임 뭐 한 판 하고 들어갈까? 오랜만에 다키스텐 던전은 너무 길고 오랜만에 툴덫에 한 판 하고 들어갈까? 지금 방송하기에는 너무 카드깡밖에 안 해가지고 오늘 동무어스랑 방송이 살짝 아쉽고 오랜만에 한판 할까요? 60초는 이 텐션으로 못해. 60초가 가능한 시간은 딱 10시부터 12시야 텐션의 문제보다 새벽 4시 44분에 할 게임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텐션을 높이려면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기에는 좀 안 맞다. 아, 나 맞박이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로. 아, 그럼 오늘 별풍선 사주신 분들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근데 첼시 존나 재밌겠다. 나 저 첼 좋고, 무슨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하면 존나 재밌겠는데? 어, 밤이야. 무슨 일이야? 디코? 어. 디코와. 여기 너, 그 아프리카 디코 있지? 아프리카 디코로 올래? 디코와. 참고, 나 같은 경우에 첼시야. 나 장실 좀 갔다 올게. 밤이야. 디코 들어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디 갔어, 대표님? 저거요, 화났냐고요? 기선제압을 위한. 어, 밤에 아니, 무슨 일이야? 아, 대표님. 응. 있잖아요. 어. 뭐, 허락마트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대표님 피파 그 카드깡 보다가. 응.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어. 허락마타도 돼요? 어, 지금 허락마타도 돼. 한번 들어보자. 그 러비랑 컨텐츠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러비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림 대결 그거 공지 봤어. 그거 한다고? 아, 봤어요? 네, 그 일단 허락마고 한다고는 적어놓긴 했는데 해도 돼요? 어, 좋아. 난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재밌을 것 같죠. 그거 물어보려고요. 20일에 그 축구 교육 있다? VRC로? 20일이요? 어, 비워놔야 돼, 5월 20일. 아, 무조건 비워놓죠. 그때 너랑, 그, 네. 이게 피파는 혼자 할 수가 없어, 공식 경기만. 맞아요. 그 할 거면 이제 빅미가 또 맨시티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같이 하기로 했었다면서. 그 네. 빅미랑 해가지고, 약간 작은 동아리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VRC로, 그, 이제 버추얼끼리, 정말 소규모거든, 이거? 네. 원래 이제 대표님이 같이 맨유를 하면서 회장을 해줄까 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첼시로 넘어가게 됐어. 하, 진짜. 놔줄게요. 뭐. 나중에 나랑 한판 붙자. 뭐 다른 팀으로
가면 오히려 좋지. 일단 대표님 제가 꺾을 거니까요. 빨리 실력 켜 오시고요. 카드깡 부럽네요 대표님. 봤어? 3천억 뜬 거 봤어? 네 봤는데요. 밤에 다음 주까지 돈 갚아야 된다. 알지? 알고 있어. 아니 무슨 오늘 완전 해야 돼. 아직도 매닥이가 아직도 돌아가. 아, 매닥이 아직 돌아가니까. 그때 내가 네. 팬가입용으로 아껴두라고 했던 10만 원은 빼줄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 대표님 그, 지금 거짓해서 그래 지금 오늘 살짝 무리해가지고 아니, 알아요. 알아 오늘 300만 원 지르셨잖아요. 네, 저 물론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드려야죠. 아니, 대표님 말 안 해도 드릴 거거든요. 아 그럼 아는데 혹시라도 너가 까먹을까봐 아니 뭐 차용증이라도 써드려요? 에? 혹시라도 그래서 그렇지. 아, 안 까먹어요. 그 18일에 18일에 거고 그 20일에 그거 해야 돼? 아 20일 알겠어요. 그때 이제 너한테 말한 대로 너랑 네. 빙빙이랑 한 두 명 정도 더 해가지고 같이 네. 게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 선생님도 네, 초빙을 해놨어. 이때 풀트가 가능한 축구 고수님을 찾는데 마침 내부에 또 네.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락커룸에서 교육을 네. 해주실 거야. 그 너네 팀이 다 정해지면 거기 이제 락커룸에 너네들한테 맞는 유니폼이 하나씩 들어갈 거야. 뭐, 저 이미 유니폼 맞췄는데 그것도 입지 말고 그걸로 하면 돼요? 아니 이거는 근데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야. 다른 거? 알겠습니다. 저 또 그 합방하려고 또 맨유 유니폼 아주 예쁘게 맞춰놨거든요. 기가 막힌다. 아 이제 거기 이제 그쵸? 락커룸에 그 너네 이제 네. 그 유니폼 약간 전시용으로 들어갈 거라서 아니요 뭔지 이해했어요. 동아리 멤버는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 생각 중이야. 일단은 좋아요. 응. 일단 밍밍이 확정이죠. 응. 멤버는 언제 다정이에요? 멤버는 사실 지금 컨택 중이야. 나 컨택 너가 어색하지 않을 사람들로 이제 하고 있고 내일 9시 상호랑 봉훈이 네.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송도 다 중요했지만 내일이 가장 중요해. 알고 있어요. 길진 않을 거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약간 동아리 회장 같은 건 뽑지 말고 약간 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가지고 가끔 네. 피파 선생님도 모셔와서 해보고 한번 해보자. 네 대표님 제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내일? 선수비야. 네. 그냥 말 좀 말투 좀 편하게 하기. 너무 딱딱해. 네. 평소대로 해야 네. 될 것 같아. 저번에 할 때. 약간 목 이슈도 있었지만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말투가 너무 인위적이었어. 근데 진짜 제가 편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그 배로 힘줘서 얘기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때. 안 그러면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아마 내일 이제 봉훈이한테 배우고 상호랑 한 판 정도 하고 유럽 가기 전에 네. 숙제 내주고 약간 좀 이런 식일 거라서 봉훈이가 좋아요. 좀 알려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 밤이야 내일 잘해. 목 관리 잘하고. 네 나 9시 9시 잊지 않고 오겠습니다. 봉훈이랑은 네. 9시야. 네 맹주 선수 공부해오고 녹음기 공부해오고 네 알겠습니다. 역사 공부해오고 네 알겠어.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가볼까? 이제 투자 비지원 이거 받고 프롬나이트 미션 실패 누르고 됐어. 왜 이승천이 돼있지? 개 오랜만에 한다. 나와. 아 그때 강의한다 그랬구나. 들어와. 나와. 아이고 아 이렇게 미션이 들어온다고?
6회 주면 100개 시블로마 100개 감사합니다. 아, 미션 얹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일단 4엘리트가 가능하니까 한 방은 아니어도 한번 해볼까요? 나쁘지 않아. 미쳤는데? 카드 맞추기 3개 이상 맞추면 300개 독바르기 먹어야 돼. 자, 독바르기. 아이씨. 아, 그래, 나쁘던데? 카드 맞추기 실패. 첫 엘리트 맞추면 100개. 첫 엘리트 담당 일진. 어머, 씨바. 잠시만. 이게 내 담당 일진인데? 개빡세네. 독발을 켜야겠다. 잡으려면. 그 과학적 분석 뜨면 게임 터지지 그냥. 나쁘지 않아. 당건분사 먹자. 과열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까비 실패. 근데 독바르기 있어서 굉장히 할만해. 이게 맞다. 무력화 가비용. 때려 나와야 될 것 같아. 안 그럼 딜이 안 나올 것 같아. 어, 너무 아픈데? 배신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전략가가 배신 먹자. 무조건 재련해. 살고 싶은 재련이 오히려 더 사는 거야. 위에서 휴식한다. 살려줘.
자. 개빡세네. 그때 똥 쌀 땐 몰랐는데 쉽지 않구나. 놀라운 사실은 아직까지 도전을 외치지 않았다는 점. 이라고 말하는 순간조차도 아직까지 도전을 외치지 않았다는 점.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 오케이, 나왔어. 마름새 좋고 강화 좋고 안 좋고 탈출구 좋고 상점은 전략가 먹어버려. 대갑축 좋고 4엘리트 좋고 망단도 좋고 아주 좋아요. 좋다. 딜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독치리기 하나 정도 좋다. 좋아. 마름새가 있어서 좋아. 굉장히 할만해요. 이거 조금 아프긴 하지만 자, 이 새끼를 반사지로 잡아주고 아, 조금 아프긴 한데? 고기 하나 먹자, 전략가 있으니까. 행복하고 3턴마다 만화 수정. 상점 한번 가자. 너무 아쉬운데? 정민은 어차피 드랍 되니까 먹어 먹어 먹어. 아 근데 탈출구 주면 체력 차는데?
체력 채우는 게 맞아 이거는. 가치 있는 행동이야. 아 너무 아픈데? 하드! 병법사 한턴에 공격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추가 만화 수정. 강화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근데 지금 막 만화 수정이 막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광역기 좋구요. 엘리트를 네 번 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수비는 안 나왔지만 클각인데? 실과 바늘도 좋다. 단검투척 하나 정도 나쁘지 않아. 아니 이게 안 나와? 또 반사들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러면 잡았죠. 그렇지. 폭주 먹자? 아, 커피 드리퍼냐, 잼도라냐. 잼도라! 헉, 나쁘지 않은데? 아드가, 아드랑 공포도 나와가지고?
왼쪽 3엘리트 가야겠다. 얘네들 상대로 또 마름새가 개사기죠. 아주 좋아요. 돈으로 가. 일단 괜찮은 전략 하나 지우자. 덱이 너무 두꺼워. 아 얘는 좀 개 같은데? 그렇지. 반사 신경이 맞다. 방어를 올릴 게 없어. 그냥 이 쉐끼가 어떻게 일반 몹일까? 밥 필요 없고 재련 무엇을? 혹주를
아주 좋아. 좋아. 첨탑을 오를 때마다 12골드 전략가냐 강화된 전략가냐 건무냐인데 이거 건무 있어야 돼. 전략가가 더 좋은데 건무가 있어야 돼. 나 순간 뇌정지옹 뭐한거지? 내 안에 있는 뇌가 잠시 멈췄어. 이럴수록 아까 수리검이 굉장히 아쉬워지죠. 미라에선 파워카드 사용할 때마다 핸드에 있는 카드 랜덤으로 0코스트. 자, 폭주 아드 이걸로 하나 0코 만들어보고 속도 포션 한번 써주고 생존자 전략가 버리고 독치르기 버리고 고개 0코니까 써주고 일단은 단검투척 버리고 마름새로 0코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망단 니킥 반도단도 건무 처분까지 일단 아드부터. 자, 과약기로 잡아주고 무력화 맨 앞에 걸어주고 마름새로 하나 0코 만들고 정밀로 또 하나 0코 만들고 전문성 먼저 쓰고 공중제비 그 다음에 고개로 전략가 버려준 다음에 망단 이러면 체력 다니까 건물을 잡으면 되겠다. 일단은 공포 단검 투척 후에 안 죽네요. 조금 기분 나쁜데? 연금 좋다. 자, 일단 마름새 괜찮은 전략 다 써. 자, 폭주 아드 마름새
공중 대비부터. 맨 뒤에도 좀 거슬리는 애라. 아, 되게 기분 나쁜데? 첼하 우리 첼족구들 자리하시고 아드 보게 괜찮은 전략, 무력화, 망단. 다키스트 던전 안 하나요? 아, 근데 라로시 하는 거 보니까 불타올라가지고 하긴 하려고요. 할 게 너무 많대. 피파도 해야 되고. 근데 할 게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어 이거 개도 먹고 싶은데? 전략가 하나 더 먹자. 어 돈만 안 쓰면 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걸? 사실 위장크림도 할만하거든요 솔직히? 강화해야 될 스킬카드가 너무 많아서? 나쁘지 않아. 예비는 강화하기 전까지 거의 못 써. 강화를 해야 돼. 지금 막 코스트가 부족하진 않아가지고. 약화로 인공물 한번 벗겨내고 자 고대포션 가서 써버리고 자 아드 연금
아, 수리금 나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괜전 망단 반도단도 예비 버려주고 고개. 자, 처분 버리고 마름새. 아, 자, 예비 전략가 독치르기 버리고 폭주 망단. 건무 후의 아들 딜을 좀 넣자. 전문성 들어주고. 아, 전문성이 은근 좋은데? 어, 씨바 아프다. 자, 무력화 공포 단검분사 공중제비 단검투처 니킥 반도. 잡았죠? 폭주 하나도? 제임스 트룰라베. 처분이 이제 좀 애매해. 얘도 좀 애매해. 아니다. 단검문사나 독치르기를 이제 버리자. 이건 좋고 이것도 나쁘지 않고 이거는 계산 잘하면은 한 번 정도? 자, 일단 핑핑이에요. 좋댔습니다. 아, 근데 단검분사 버리자마자 자, 마름새 폭주 아들 이런 대단원이다. 기가 막힌다. 배신 좋다. 카드 한 장 변화. 솔직히 저 대단원을 버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환영살인마. 저게 낫다. 영코라서 버리기 싫었는데
버릴 게 저거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아까 수리검 먹었으면 어? 아주 좋은데? 맞다, 화상을 버렸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을 해버렸고. 아씨. 아, 부적 먹을 걸. 카드를 버릴 때마다 무작위적에게 피해 3. 저거보다 붕대가 더 좋았죠. 변화를 시켜볼까? 그럼 무엇을? 배신은 많아도 돼. 일로 가도 불을 잡을 수 있어.
아, 저 어떻게 패냐? 지금 패면 되겠군. 장로가 있었군. 핑핑이도 문제고 심장도 문제다. 잔상이 없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또 내일 또 방송하려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가 볼게요. 일찍 일찍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벌써 6시기 때문에 이제 그 곧 여름이라 해가 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범몽어스 피파 뽑기부터 해서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저는 이따 저녁 때 8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